파란색 나이트 김준우 선수 왼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위스비 갑자기 두 기가 갑자기 튀어나가서. 네. 자, 우측 하단 노란색 오크 MIM 포커스 엄효섭 선수입니다. 방금 전에 나왔었던 두 기의 위습은 김진우 선수가 좀 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대변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트F의 금광, 인탱글드 골드마인 이 안에서는 클릭을 해보시면은 저 안쪽에 있는 하나의 처음에 네 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있는 끝에 있는 위습을 클릭을 해서 한 기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김진우 선수 클릭 미스로 세 번째 거를 아마 클릭을 두 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기가 나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한 기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우 선수가 이제 네. 2대1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평정심을 찾고 본인이 유리한 또 맵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다전제일수록 이 선수들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이런 게 훨씬 또 돋보이는 거고 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평정심 이거는 결승전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키포인트라 보시면 됩니다. 자, 아처를 뽑고 와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4차, 3차 시즌에 대한 얘기를 뭐 간단하게 잠깐 해드리면, 일단 3차 시즌에는 바뀌는 것이 맵이 바뀌죠? 아, 3차 시즌이요? 예, 3차 시즌 맵이 바뀝니다. 노르드와 트위스트 매도우가 빠지고, 트리스팔 글레이드 AWL. 네. 수정이 패치를 약간 시킨. 네. 수정이 된 트리스팔 글레이드 맵과 시크릿 밸리가, 추가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6강 방식도 바뀌죠. 듀얼 토너먼트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16강부터 듀얼 토너먼트. 그래서 선수들 입장에서는 16강도 하루만 출전을 하면 어쨌든 8강 진출이 결정이 되고, 네. 그리고 8강전도 오전 3선승제로 하루 만에 경기를 치르는, 그래서 선수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편하게 참가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3차 시즌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4차 시즌을 대비한 외국인 선수들이 참가했을 때를 대비한 방식으로 일단은 네. 바뀐다는 점. 그리고 트리스팔 글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휴머리 일단 빠르게 멀티를 먹고 그러고 나서 우주방어탯에 타워를 많이 박으면서 많이 지으면서 우주방어탯에 그리고 모탈팀 뽑아가면서 상대 멀티 못하게 만드는 식의 플레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언밸런스 하다는 얘기가 또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패치, 그러니까 그쪽에 나무가 있었던 부분을 그러니까 멀티 가운데 부분을 벽을 만들어서 전혀 그런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샘 지역의 아이템을 5레벨 퍼머넌트 아이템, 네. 오라 아이템이죠. 뭐 그렇죠. 인디오너스 오라라든지 뭐 그런 오라 아이템으로 수정을 했고요. 네. 나름대로 이제 프로게이머들에게 계속해서 의견을 물어보면서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는 좀 맞는 맵이 아마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밸런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도를 해봐야지만 그렇죠. 사실 알 수 있는 거고 네. 트위스트 매도 같은 경우가 국민 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대회에서는 굉장히 성적이 언밸런스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이번에 트위스트 매도우를 빼게 된 배경에서는 또 그런 네. 것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테라나스 스탠드 같은 경우는 휴먼 맵이다라고 하지만 AWL에서는 일단 휴먼들 자체가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휴먼 맵이고 뭐고 간에 휴먼이 뭐 올라와야지 뭐 언밸런스를 논할 수가 있지. 네. 휴먼들이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패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맵 콘테스트도 이미 끝난 상황이고 맵 선정도 거의 끝나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레더 시즌부터 패치가 한번 되고 나서 새로운 맵에서 경기들이 많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서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김준우 선수는 네. 버서커를 구입을 했고요. 함대한 대가 아이구야. 저는 이제 앉지 못하게끔 피온에 계속해서 시간을 벌어줬었던 건데 블레이드 마스가 조금 늦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스피드가 늘어진 상태에서는 일단 아이템 먹고 아슬 못하고요. 자, 거기다가 버서커가 네
버스커도 데미지를 줍니다. 그러나 지금 버스커를 또 노려주겠죠, 블레이드 마스터는? 윈드워크 소리 들었고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위쪽으로 빼고 있는 거죠. 김진우 선수도 지금 굉장히 집중을 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앞쪽으로 달려가면 좋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크리티컬이 오늘 마시고 자 이렇게 되면 윈드워크 없이 또 몇 대 맞으면서 돌아가야 되는 A player's forces are under attack. 뭐 다른 종족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원 아처 이후에 다이렉트로 버티면서 그렇죠. 하는 플레이 정적께서 굉장히 싫어하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름 붙이기는 문과 플레이. 네, 문에 믿고 갑시다.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 문과 플레이라고 합니다만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나 조금이라도 실력 차이가 좀 나는 나이트 엘프 유저가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눈만 껌뻑거리다가 네. 아처 하나도 겨우 잡고 지지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아처 하나 보고 바로 곰보는 그렇죠. 아처 하나 봤는데 마스터된 곰이 나와요. 그 다음 보이는 유닛이 바로 마스터업되어 있는 곰이 나오는 그런 상황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문과 플레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굉장히 싫어하죠. 네. 자 비스트마스터 김진우 선수는 비스트마스터가 딱 나왔을 때 바로 네. 다이렉트로 이렇게 사냥 코스를 잡는 것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역시나 윈드 체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승률을 보장을 한다는 바로 투윈드 메스텔론 거기다가 지금 뭐 테레나스 같은 맵처럼 상금이 두 군데 있다면 힐링스코로를 샀는데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슬슬 김진우 선수가 부담을 느끼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바로 자신이 사냥을 하면서 영웅의 레벨 지금 비스마스터가 2레벨을 찍었는데 이 비스마스터가 그 저 뭡니까 블레이드 마스터에게 한번 쫓기게 되면은 잘못하다 전사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경우만 조심을 하게 된다면 정말 김진우 선수 플레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거고 이거거든요. 바로 비스트 마스터 블레이드 네. 마스터 그냥 비스트 마스터를 무시하나요? 네, 본진까지 그냥 가야 돼요. 그리고 타월의 집진 따로 사냥하면서 이제 첫 번째 사냥입니다. 아 김진우 선수 동선 좋아요. 상대 후익을 바로 노리거든요. 지금 네 센트리 워드가 그렇죠 김진우 선수 거거든요. 높여져 있기 때문에 스틸 하나 하고요. 야 이거는 야 김진우 선수 입장에서는 그 포탈 탄을 한이 있어도 시간 벌어줘야 됩니다. 시간 벌어줘야 포탈 탄 한이 있어도 무조건 시간 벌어줘야 돼요. 자 지금 인스네어 개발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이제 됐어요. 됐어요. 이러면 포탈 탈 수밖에 없겠죠. M 아 지금 실패는 본진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 이거는 포탈을 한번 세게 만들 수 있었던 그렇죠. 상황을 놓치네요. 오면서 되느냐 마느냐 이 차인데. 어면서 이런 실수는 좀 안 좋죠. 이제는 마스터도 눌렀겠다. 돈도 세이브가 되어 있고 배너모브까지 구입을 했고. 야 이거는 김진우 선수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흘러가는 분위기거든요. 자 지금 타운에서 좀 만화 한번 볼까요? 만화 계속 그 만화번을 당했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데몬헌터가 2레벨임에도 불구하고 딱히 지금 뭐 쇼크웨이브 쓰면서 사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만화란 말이에요. 네. 근데 데몬헌터가 3레벨에 되면은 지금 사실 지금 타면은 블레이드 마스 타운 엔치프트님 만화가 좀 꽉 차 있어도 자 이거 또 후위 공격 가는데요. 자 그냥 블레이드 마스터 무시하고 그냥 올라가죠. 만화번 하고 일단 만화번 일단 만화번 만화번을 일단은 네. 블레이드 마스터에게 일단 합니다. 서드 영웅까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인구수적이면은 49대 한 40 정도 찍었나요? 아 보탈 현명한 선택이죠. 44까지 찍었네요. 자 아직까지 타워렌치틀 2레벨 네 그렇다면 쇼크웨이브 한방 정도는 맞아져도 크게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네 자 피온들이 역시 미리 나와버리죠. 그렇습니다. 이건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어메서 선수 하지만 어메서 선수 지금 나무가 95 정도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잘못 싸다가는 일단 쌈 한번 피하거든요. 자 이것은 데몬한테 3레벨 찍겠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쌈 한번 지금 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온들을 대동하고 있는 저 뭡니까 어메서 선수 같은 어메서 선수는 잘못하다가 이제 교전 한번 끝나고 서로 포탈 타는 플레이가 나왔을 경우에 대형 만화 포션 네 서로 포탈 타는 플레이가 나왔을 경우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다시 피온을 본질을 돌려 보냈네요. 그나마 다행이죠. 3레벨 무조건 찍어야 되거든요. 타렌 칩튼에게 있어서 3레벨은
정진호 캐스터의 그 나리미와 비슷한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이런 거? 어때요? 아주 좀 무리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번 건 무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무리를 하나 몰라요. 제가 한번 우리 한번 무리수를 한번 던져볼까요? 제가 한번? 네. 한번 보고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어떤 게 있나요? 아, AWL의 그 레벨을 네. 떨어뜨리는 무리수를 제가 던질 수도 있습니다만. 자, 이제 책 나왔고. 네. 자, 바로 뜹니다. 쿠엘 탈라스 부츠. 자, 만화번 한번 당했고. 네. 어쨌든 김진우 선수의 동선 자체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여기서 아이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나와야 하거든요. 느낌상 소비 마스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에이, 설마 나오진 않겠죠. 고! 이 정도예요 제가. 제가 이 정도입니다. 보셨나요? 이 정도는 돼야 미아리 고개 돗자리라도 하나 제가 갈게. 봤을 때는 지금 우선견 해설하고 저랑 위치를 바꿔야지 돼요. 무당 해설이 뭔지 이럴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제가 한번 앞으로 한번 예상을 몇 번 정도 해볼 테니까 한번 네. 보세요. 게임을 보는 눈이 어떻게 지금 역전이 되어 있는지. 요즘에 각종 커뮤니티의 오성균 해설에 대한 해설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지금 보물단지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그 해설에 대한 불만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잠재워 드릴 테니까 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누가 이길까요? 그거는 무당에서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고 윤덕진에서는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누가 져요?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거는 게임이 딱 보면 답이 나오죠. 딱 네. 청중률에 대해 보면 사이즈가 딱 나오나요? 답이 딱 나오거든요. 그러네요. 명쾌합니다. 게임을 보면 답이 나온다. 소비 마스크 하나에 이렇게 힘이 생기나요? 아, 진짜 뭐 어떤 힘도 도산하시는군요. 자, 이번 교전. 네. 글쎄요. 근데 지금 어메놈 선수는 마라번을 위에 가야죠. 자, 그렇습니다. 마라번 잘 써줬고요. 타우렌친에게 인구수를 지금 이미 깼죠. 60일 네. 어며서 오히려 지금 어메스 선수가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인구수적인 면에서는 지금 51대 60 아까 몇이었죠? 51대 61입니다 네, 지금 61 정도 되기 때문에 10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 그래도 다리를 사수했다면 네. 선수가 유리한 위치에서 싸울 수 있는데 지금 넓은 진영으로 나오면 칼로 버려야 돼요. 버리고 아래쪽에서 힐링스코를 사야 돼요. 그렇죠. 자, 샀고 탈론 하나 버린 거는 정말 큰 선택입니다. 정말 좋은 선택이었어요. 자, 일단은 포켓 팩토리 저 위치에 있다면 지금 여기서 어메섬 싸울 이유 없죠? 전문용어로 지금 쇼크웨이브 삑사리 한번 났어요. 아, 이거 어메섬 여기서 싸울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아, 무적 포션 마시고 쇼크웨이브 제대로 이거는 대박! 힐링스코어도 대박! 자, 이거 지금 포탈 타는 게 좋아 보이는데 하면서 아, 김진우 선수요. 쇼크웨이브가 계속 들어갑니다. 힐링스코어 하나 더! 띄워야죠, 영 띄워야죠! 영 띄우고 위쪽에 있는 마라본! 마라본 왜 안 하나요? 마라본 쿠타임이 안 되나요? 자, 지금 피온이 너무 늦었어요. 피온이 더 빨리 합류를 했어야 되는데. 자, 그래도 탈론들은 계속해서 사라집니다. 이 포켓팩토리 하나가 굉장히 클 수 있는데, 일단 포켓팩토리 때리는 거하고, 자, 싱글의 병력의 데미지는 먼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 그러나 피온이 조금 늦게 나왔지만, 그래도 탈론은 많이 줄어듭니다. 일단, 모조스텝? 모조스텝 보내고, 영웅 잘 띄우고는 있습니다만 병력 여기서 충원이 돼야 되거든요. 탈론 충원이 될 타이밍이 되는데 탈론 충원이 안 됩니다. 자, 그런지 잡히고 글쎄요. 야, 김진우 선수 전투력이 힐링스 이게 야 이런 큰 실수 하나요. 탈론이 충원이 돼야 되는 타이밍인데 탈론 충원이 안 되고 있었어요. 적이 모여서 지금 반상회하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저 탈론만 내려와도 이 경기 확실히 잡는 건데 블레이드 마스터 위험합니다. 아,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는데. 자, 일단은 보내긴 보냅니다만 어면서 굉장히 안 좋아졌죠. 저 탈론, 이 탈론 있었으면 이 교전 이기고도 그냥 밀어내고 GG까지 받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탈론 숫자거든요. 아, 빼야죠. 자, 하늘에 떠있는 페어리 드래곤은 짜증나게 왜 자꾸 저러나요? 저 이즈나 걸리면 바로 죽기 때문에 빼야죠. 이 페어리 드래곤 지금 한 경기 아껴야 됩니다. 김진수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돌아갔으면 애들 네. 같이 돌아가야죠.
그리고 이제 엄혜섭 선수도 뭐 탤런 숫자를 어느 정도까지 잡아냈는지 인구수가 48까지 줄었기 때문에 많이 잡아냈다고 일단 봤을 때 탤런 10층 레벨 4레벨 찍었나요? 아 4레벨 중반까지 찍었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엄혜섭 선수도 지금부터는 레이더 워커 조합 계속해서 해가면서 그런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레이더 워커 조합해가면서 잡아내야죠. 자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둘 중에 한 선수가 네 멀티를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위험해지. 이거가 아 이게 지금 김진우 선수도 지금 굉장히 답답한 것이 네 탈론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힐링 스크롤을 사야 되는 돈을 지금 축적을 해야 되는데요. 탈론을 지금 계속 충원시키지 못하고 이 탈론으로 뭔가 해야지 되고 멀티를 시도하는데 이게 독이 될지 악이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지 돼요. 이 멀티 시도하다가 피해본 그 선수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자, 저 멀티가 탈론 하나 더 끊길 것 같은데요, 이거. 저 멀티가 과연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김진우 선수의 운영에 달려있어요. 김진우 선수 운영에 달려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멀티를 가져갔다면 이거는 무조건 포탈을 사고 왔어야지 맞습니다. 자, 포탈 사왔나요? 피온 나오는 스피드 좋아요. 피온 바로 나왔고 아 그러나 포켓 팩토리 위치 너무 좋죠. 좋습니다. 포탈 사왔나요? 영혼도 좀 찍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포탈 있어. 예 이거는 정말 김진우 선수가 상황 판단 정말 잘한 거예요. 멀티하면서 포탈 안 사온다 이걸 완전 망하자는 시나리오거든요. 자 만화번호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데모노트 인슬램 붙고 자 시간 계속 끄는 거죠. 저 네. 팩토리의 소환 시간이 끝나기를 하면 자 무적 버전을 빠르게 마시고 위치만 아 쇼크 웨이브 모두에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만화번 네. 하지만 이 타이밍에 무적 포션 하나 썼다는 게 엄혜섭 선수에게 있어서는 정말 뼈아픕니다. 엄혜섭 이거는 이렇게 되면 어려워. 네. 지금 타이밍에 사실 한 번쯤 포탈을 태우고 멀티를 지금 봐야 되는데 바로 깨지면은 자 위쪽으로 올라가서 만화번 한 번 더 할 수 있다면 이거는 김준우 선수 거의 필승 분위기로 가는 건데 만화 포션이 지금 없거든요. 자 쇼크 웨이브 들어갑니다만 상점도 없고 네. 마나 포션 없는 상황에서 버로우 다 파괴되고 이거는 싸우지 않아도 돼요. 이거 김진우 선수 포탈 타고 돌아가도 됩니다. 그렇죠. 멀티가 지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야죠. 탈론 안으로 들어가고 자 이제 엄혜섭 선수는 포탈 타고 포탈 타고 밀어내는 한이 있어도 이제는 밀어내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엄혜섭 밀어낼 수 있는 병력이 없고 인구수 트러블도 걸리고 네. 밖에다가 지금 버로우를 짓고 있는데 쇼크웨이브 만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가까이 달라붙었습니다만 피온들 금캐는 피온이라도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일단 몰아내고 봐야 돼요. 밀어내고 자 클러스터 로켓이 장렬을 합니다. 김진우 이거는 이겼다는 여유예요. 하지만 탤런들 숫자가 아직까지는 자 비스트마스터 네 많이 충원은 되지 않았어요. 아 레이더 계속 잡히죠. 블레이드마스터 지금 신 났거든요. 열심히 때리거든요. 그러나 오크의 병력은 죽어나가는 족적 충원이 안 된다는 점이 문제예요. 인구수로 걸려있다라는 거죠. 글쎄요 김진호 지금 탤런 다 죽었어요. 자 이제는 유닛들 슬슬 지켜가면서 이거 포탈 태워보낼 텐데 자 다음에 집턴 무적 포션 블레이드마스터는 포션 같은 거 없지 않나요? 전사 아, 어려워요. 그리고 GG! GG가 나옵니다. GG 선언하면서 김진우 선수가 5경기까지